독일의 유명한 어느 연구소에서요, 피아니스트들의 뇌 활동을 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뇌 활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시간 동안 이 월드뮤직을 함께 하시다 보면 평소와는 다른 뇌파를 발산하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다른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자, 음악 들려주는 남자가 여러분들의 뇌파를 조금은 더 다른 각도로 마사지 해줄, 자, 오늘 음악 들려주는 남자에서 함께 해드릴 음악은요, 아라빅과 집시 음악, 그리고 일렉트로닉의 크로스오버인, 이름에서부터 벌써 봄의 느낌이 물씬 배어나는 오렌지 블라썸이라고 하는 그룹의 2014년 음반 Under the Shade of Violet 중에서 아주 대단한 음악성과 웅장한 멜로디를 지닌 그런 음악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오렌지 블라썸은 오렌지의 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시가 됐을 때 밀조된 조악한 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오렌지를 첨가한 게 그 유래가 됐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오렌지 꽃은 꽃말이 순결이기 때문에 웨딩드레스에 장식하는 꽃으로도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혼성 5인조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밴드인 이 오렌지 블라썸 역시 바로 그 꽃말의 순결성을 모토로 94년 데뷔 음반을 발매한 이후에 벌써 20년 경력의 커리어를 지닌 프랑스의 중견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5년의 음반 Everything Must Change 이후에 근 10년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성악을 전공했던 홍일점의 레일라 보너스에서 이집트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 핸드 아메드 하산으로 보컬리스트를 교체한 이후에 좀 더 리드미컬하고 보다 아라빅한 그런 사운드로 면모를 쇄신해 가고 있어요. 2014년에 발매가 됐었던 그들의 그 통산 3집 앨범 Under the Shade of Violet 중에서 아주 몽환적인 사운드의 음악입니다. 명곡 멕시코를 오늘 음악 들려주는 남자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프랑스 출신의 혼성 5인조 그룹 핸드아메데스의 목소리는 정말 이 그룹이 추구하던 오리엔탈과 유럽 사운드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렌지 블라썸의 노래로 멕시코어를 음악 들려주는 남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양면성을 동시에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 음악을 가만히 듣는 동안에 표준어로 전화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향 친구 나타나니까 반문나 경상도 사투리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경계를 줄타기하듯이 변화무쌍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아메데스잔의 목소리. 자, 오늘 음악 들려주는 남자에서 들려드렸던 오렌지 블라썸의 노래로 멕시코였습니다. 다양한 감상과의 조우, 세상의 모든 음악, 98.7 메가헤르츠 울산 MBC FM 양지원의 뮤직 월드 3월 3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